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회사에 출근 중인데요. 지금 오랜만에 이제 대중교통 타고 지금 회사에 출근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각은 7시인데, 요즘 너무 바빠요. 지금,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 없으니까 좀 이렇게 마스크 좀 벗을게요. 말이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무해지보험 없어지고, 또 내년에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이나 어른이 보험 아니면 통합보험이 10%에서 15% 정도 저렴해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유사암 납입 면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우 엄청 바빠요. 그래서 저도 아침 일찍 오늘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지금 회사 대중교통 타고 오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타고 와서 그런지 확실히 버스나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하루빨리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 많은 분들이 저 보호마 유튜브 보시고, 제가 이거 마이크를 안 가져와서 잘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잘 들리나요? 이따가 편집할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바쁜데, 일단 제 영상 보시고, 뭐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일단 무해지 보험이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딱 8일 남았네요. 8일 남았으니까 얼른 연락주세요. 일단 좋은 시기 때 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보험료가 내년에는 진짜 좀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고 내년에는 보험료가 뭐 내려간다는 사람도 있고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납입 면제도 많이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확실히 없어질 것 같아요. 모든 보험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그 유사암 진단 시 지금 2,000만 원, 그 누적해서 뭐 7,000만 원, 5,000만 원 가입이 되시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보험을 가입하라고 절판하는 건 아닌데 요즘 진짜 너무 바빠요. 네, 오늘 저녁 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집에 빨리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무실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 올렸다시피 20세 전에는 일단 농협이나 KB 손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세 이상은 DB나 이제 KB, DK죠. 그리고 뭐 실속으로 저렴하게 원하시면 KB나 DB로 하나로 가입을 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50세 분들은 일단은 제가 저번에 동대보험이죠. 네, 그냥 이름 막 갖다 붙인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지금 동양생명이랑 롯데손해보험 조합을 해서 암 3,000, 그리고 유사암 2,000, 그리고 뇌혈관 활성 1,000만 원 씩 수습이 나와가지고 동대보험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렸는데 요즘에 일단은 그런 혼합조합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세요. 왜냐면 하나만 가입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보장도 별로 안 좋고 보험료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 설계에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가성비도 좋고 보장도 좋다는 거죠. 지금 7시인데 저희 회사 앞에 이거 좀비 나올 것 같아요. 봐보세요. 뒤에 사람 한 명도 없죠. 네, 진짜 아무도 없어요. 예. 아침 7시인데 이게 환하긴 한데 좀 무섭긴 하네요. 거리가 진짜 썰렁해요. 네. 거리가 썰렁하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마스크 잠깐 벗은 겁니다. 오래하지 마십시오. 보호망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합니다. 네, 저기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네. 사람 있으면 마스크 써야죠. 네. 마스크 써도 좋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보험 문의 주시면 지금 심사가 좀 밀려 있어요. 오늘 일단 목요일이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끝나고 금요일 날 빨간 날이잖아요.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도 금요일은 크리스마스니까 일단은 교회에서도 뭐 집합금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있을 예정이고요. 금요일날, 네, 금요일은 그렇게 하실 예정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는 회사에 나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연락이 많이 오고 지금 심사가 밀려 있어요. 저희 팀장님들도 지금 부처 줄 알고 지금 아침 6시부터 밤 지금 10시까지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은 저 보호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팀장님들도 설계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올해 안에 저렴하게 그 보장 좋게 가입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 찍은 지 딱 20개월 됐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 2021년 더더욱 열심히 하고 진짜 어긋나지 않고 부흥할 수 있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달 말 정도에 한
이제 구독자가 5,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5,000명 되면 다시 한번 그때 좋은 영상을 많이 찍을 거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